지금부터 유봉준 토마스 사제의 장례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유봉준 토마스 사제의 영혼을 빛과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고 성인들과 한 가족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기내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주님께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 유봉준 토마스 사제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 유봉준 토마스 사제에게 하느님의 가족을 돌보도록 맡기셨으니 이제는 온갖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하느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있도록 덧그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의 뜻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경하는 우리 교구의 원로 사제이신 유봉준 토마스 신부님을 하느님 품에 맡겨드리는 미사를 봉헌하며 신부님과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빈소를 지키며 기도해 주신 신부님들과 또 수녀님들 그리고 모든 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훌륭하신 사제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향년 90세 일기로 62년간의 사제 생활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신 한국교회와 또 후배 사제들에게 남기신 업적이 참으로 큽니다.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남북이 분단되기 전인 1931년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출생하셨고 전쟁으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셨고 1961년 로마에서 유학 중에 사제 품을 받으셨습니다. 1965년 윤리신학의 최고 권위인 라테란 로마 교황 창립 라테란 대학교의 알퐁시아눔이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인 최초로 윤리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귀국하셔서 1967년 가톨릭 대학에서 강의를 맡으신 이래 30여 년간 가톨릭 대학 교수 신부님으로서 재직하시며 가톨릭 대학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유봉주 신부님께서는 한국 가톨릭 윤리신학의 토대를 쌓으신 거목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도 서울대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유봉준 신부님으로부터 윤리신학을 배운 기억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부님께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가르멜 수도회 소속 신학생으로 신학과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렇게 인천 가르멜 수도원에서 서울 대신학교 통학하며 공부하던 시절인데, 당시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사당동 본당 준신부님으로 봉직하시면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시던 때셨습니다. 그해 기말고사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뭐 우등상을 노려봐야지 하는 야심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나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유봉준 신부님의 윤리신학 시험이 기말고사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앞서서 그랬는지 시험 시간을 잘못 알고 시험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에, 저는 이제 좀 넉넉하게 간다고 갔는데 시험 시간에 들어가니 이미 5분 남이 끝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채 한 문제도 제대로 이렇게 답변을 다 못 쓰고 제출할 수밖에 없어서 우등상은커녕 이 낙제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평소에 저를 좋게 보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낙제를 면하고 넉넉한 점수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학년이 올라갔던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우리 신부님들께서도 유봉준 신부님께 배운 강의를 들은 그러한 인연과 추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신학교를 떠나신 후에도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본당 사목을 하시면서 강론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시고 기도 생활 또 넓고 푸근한 인품으로 신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신 착한 목자이셨습니다. 2001년 사목 1선에서 물러가신 후에도 당시 70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육성에서 93년도에 설립한, 그러니까 유봉준 신부님께서 유학하시던 시절 한 세대 이후에 설립된 교황청립 레지나 아포스톨로룸이라는 대학에서 윤리신학 강의를 또 수강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평생 철저한 자기 관리와 면학 그리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과묵하시기지만 속정이 많으시고 항상 검소하시고 소박하신 인품으로 많은 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목하고 계신 많은 신부님들께 신학교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분이시기에, 신부님의 또 다른 그 에피소드로는 제자 신부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예전에 신학교에서 제출했던 윤리신학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셨던 것으로 유명하셨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유봉준 신부님께 왜 그 옛날 신학교 때 제자들의 답안지를 지금도 여태 갖고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유봉준 신부님의 말씀이 그 이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 제자 신부님들에게 뭐 칭찬이나 뭐 이렇게 야단치려는 게 아니라 이 답안지를, 당신은 답안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잊지 않으시고 그 한 분 한 분과의 인연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유봉준 신부님의 모습에 마음이 울컥 감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매주 평화신문과 가톨릭신문을 보시면서 제자 신부님들의 사목활동을 신문지상에서 보시면서 무척 감격하시고 뿌듯해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낮은 자세로 생활하시며 소탈하신 유봉준 신부님의 넉넉한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 유봉준 신부님께서는 평생 당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북한 고향을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북한에 관한 소식을 빼놓지 않고 챙기시며 북한 고향을 늘 마음에 품고 사셨다고 합니다. 늘 언젠가는 한번 가볼 수 있겠지라고 하신 소망을 이루지 못하시고 선종하셨습니다. 유봉준 신부님의 선종을 통해 우리 모두 더욱더 우리 북한 교회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라자로의 죽음 앞에 넋을 잃고 울고 있던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만 육신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유봉준 토마스 신부님께서 평소에 믿고 바라시던 대로 이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영원한 빛으로 유봉준 토마스 신부님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여기 모인 저희 모두를 비추어 주소서. 아멘. 일어서십시오. 보편지향 기도가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으니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경건하게 기도합시다. 세례를 통하여 이미 영원한 삶을 시작한 유봉준 토마스 사제가 영원히 성인들의 대열에 들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사제로 봉사하다 세상을 떠난 유봉준 토마스 사제가 영원히 천상 전례에 참여하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모든 이가 인자하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여기 모인 우리 형제들이 영광스러운 하느님 나라에 함께 모이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주님,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 유봉준 토마스 사제와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비오니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를 바치며 비오니 하느님의 종 유봉준 토마스 사제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거행한 신비를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환히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유봉준 토마스 사제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영성체의 시간입니다. 성체를 영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천천히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맡아보던 하느님의 종 유봉준 토마스 사제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환히 밝혀진 그 신비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고 유봉준 토마스 신부님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봉준 토마스 신부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7일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출생하신 신부님은 1958년 10월부터 1965년 5월까지 해외 유학하셨는데 그 기간 중인 1961년 12월 20일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귀국 후 1965년 7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총무, 1968년 10월 정릉동 본당 주임, 1970년 1월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 1971년 6월 겸 가톨릭 출판사 사장, 1976년 9월 가톨릭대학 신학부 학장, 1984년 8월 사당동 본당 주임, 1989년 2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1991년 9월 신수동 본당 주임, 1996년 10월 석촌동 본당 주임으로 사목하시고 2001년 10월 원로사목 사제가 되셨습니다. 2022년 4월 1일 선종하시어 하느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어서 이선호 사무엘 신부님의 고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봉준 신부님의 여러 아들 신부 중 하나인 이선호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생전에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는 바로 강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부제품을 앞두고 강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론은 짧아야 돼. 3분 이내면 그건 하느님 말씀이고 5분 내외면 그건 너의 말이며 7분이 넘어가면 그건 악마의 유혹일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신부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신부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는지라 오늘도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해보려 합니다. 유봉준 신부님은 제게 어렵지만 의지가 되는 신부님이었고 엄하지만 찾게 되는 은사님이셨으며 차갑지만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셨습니다. 신부님을 한 번이라도 뵌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신부님께서는 친절이나 배려와는 거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고집도 보통이 아니시라 당신 뜻에 반하기라도 하면 평양 출신 특유의 거친 말투로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제 경우엔 신학생 시절 성적이 이게 뭐냐며 덕소까지 물어물어 찾아뵈었을 때
문전 박대를 당한 적도 있었고 냉면 좋아하시는 신부님 모시고 식사하러 갔을 때는 눈치 없이 비빔냉면 시켰다가 냉면 먹을 줄 모른다며 가진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신부님을 모시고 낚시하러 갔을 때는 식사 준비 시키시고는 너 때문에 고기 다 도망간다며 100m 떨어져 있으라고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신부님께서 자주 가셨던 의정부 한마음 수련 호수에서 100m 바뀌면 호수가 보이지 않는 정상의 피정동에 있어야 하거나 아예 한마음 수련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면 실제로 거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신부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엄한 겉모습과 달리 자상한 속마음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제겐 의지할 수 있는 교회의 어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면서도 제가 사제 서품을 앞두었을 때는 당신 힘든 유학생활 시절에 처음으로 구한 제의라며 서품 선물로 많은 의미가 담긴 당신의 제의를 내어주셨고 매년 제 축일이 되면 어김없이 축일 축하한다며 오늘 널 위해 미사 봉헌했다고 전화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1년에 최소 3, 4번 명절과 대축일 그리고 신부님 영명축일 때 드시라고 뭐라도 보내드리면 이런 거 보내주는 사람 많은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보냈느냐며 화를 내셨지만 나중에 지혜관 직원분들 말씀으로는 뭐라도 그렇게 보내드리면 내 아들 신부가 보내준 거라며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세가 깊어져서 외출이 힘들어졌을 때는 냉면 한 그릇, 만두 한 접시 사모에 못 사줘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숨쉬기도 힘드신 상황에서 들릴락 말락하는 작은 목소리로 사무엘 하고 제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셨습니다. 신부님을 기리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신부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가운 겉모습과 달리 따스한 마음을 지녔던 한 노사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언젠가 신부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냐고 그리고 저의 질문에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일생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사셨던 신부님, 이제는 하느님 곁에서 모든 후회와 아쉬움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신부님, 감사했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별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고별식은 유봉준 신부님의 동창이신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유가족분들께서는 신부님의 양 옆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습대로 이 육신을 땅에 묻으려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손으로 땅에 묻는 이 나약한 육신을 성인들의 전부로 성인들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성인들의 반열에 들게 하시며 심판하실 때 자비를 베푸시어 죽음을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 성부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메고 가시는 착한 목자 영원하신 임금님을 따라 성인들과 함께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이 사제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이 주님의 종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인의 통곡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의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이 주님의 종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시 만나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유봉준 토마스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